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 중위 오대기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는 조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하며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전시에 실질적으로 군을 전술적으로 움직이고 통제하는 것은 각 군 지휘관이겠지만 최종적인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대통령이기에 군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안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국가적인 측면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서울 한복판 대통령이 머무르는 청와대 근처에 주둔하며 대통령을 호위하는 친위대 성격의 부대가 있으니 바로 1경비단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을 다룬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저의 채널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담거나 다루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주권을 가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임무는 매우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경호하는 정보기관인 대통령 경호처가 있지만 군 통수권자가 머무르는 청와대와 경복궁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며 경비를 담당하는 군부대가 바로 수도방위사령부 직할부대로 편제되어 있는 1경비단입니다. 1경비단은 청와대 외곽 및 인왕산과 북악산 일부 지역을 작전지역으로서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이지만 최전방과 같이 격오지처럼 일정 기간 주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과거 실제로 추가 수당 및 특식 등도 제공이 되었지만 IMF 이후 격오지 대우는 사라졌습니다. 부대 구성은 과거 30경비단, 33경비단이었던 청룡대대와 백호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1경비단은 작전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집회의 메카가 된 광화문에서 집회 진행 시 거의 국지도발과 같은 경계태세를 취하며 증가초소까지 모든 병력이 투입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서울에 주둔하는 부대지만 업무 강도는 전방부대와 비교하여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무의 강도 및 중요성 때문인지 후방부대임에도 완편되어 있는 부대이죠.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 병사는 물론 간부들에게도 선호되는 부대입니다. 그러나 1경비단만큼은 예외인데 대한민국 1호가 머무르는 지역을 작전지역으로 경비 임무를 맡고 있고 수도 한복판에서 실탄을 휴대하고 근무를 하기에 병력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1경비단에 전입하는 병사들은 각 훈련소에서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살과 탈영과 같은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병사들 사이에 군기라는 미명하에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최근까지도 심하였던 부대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 강도로 인하여 간부들도 1경비단에서 전출을 가게 되면 그렇게도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죠. 반면에 뒤에서 이야기할 1경비단의 역사적 배경과 임무의 영향인진 모르겠지만 1경비단은 장교들의 주요 진급 코스로 여겨지는 부대 중에 하나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경비단의 역사는 수방사의 탄생과 함께 하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수방사 하면 1경비단 플러스 기타 등등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수방사의 창설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이후 정변 세력의 보호를 위한 친위대 성격의 부대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경비부대를 주축으로 수도방위사령부의 창설이 논의되었고 5.16 당시 서울로 진입한 34단과 33사단이 정변 이후에 복귀하며 각각 한 개의 대대를 남겼는데 이 부대들을 사단 번호를 따 30대대, 33대대로 칭하였고 이후 30경비단과 33경비단으로 격상하여 이 부대들을 주축으로 수방사를 창설하게 됩니다. 30경비단과 33경비단은 각각 경복궁과 현재 1경비단 위치에 주둔하며 군사정권의 핵심 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할이 역할인 만큼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30경비단, 33경비단의 지휘관은 주요 보직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들이 차지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1경비단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12.12 사태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30경비단장 장세동 대령과 33경비단장 김진영 대령 모두 쿠데타에 대항하려 한 직속 상관, 수방사령관인 장태환 소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쿠데타 세력에 가담, 전투병령을 모두 이룬 장태환 장군은
쿠데타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승하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공교롭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발생한 모든 군사정변에 가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되었죠. 군사정권이 막을 내린 후 1996년 30경비단과 33경비단은 군사정권 잔재 청산 목적으로 현재 1경비단으로 통합되었고 30경비단은 청룡대대, 33경비단은 백호대대로 간편되고 1경비단은 33경비단 주둔 위치였던 현재 위치로 위동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 말 촛불시위 당시 청와대로 진입하고 초병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자에 대한 발포지침이 포함된 문서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의 곤혹을 겪기도 하였죠. 1경비단은 그 출발부터가 국방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시작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가 많으며 정치적인 관점을 배제한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보았을 때 직속 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쿠데타에 가담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도 한 부대이죠. 다만 부대의 위치와 특성상 의도와는 다르게 정권의 풍파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부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집무 장소를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선언에 경비단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선언은 실현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청와대 주변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상황에 가진 고초와 풍파를 겪은 1경비단이지만 이제는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집무 공간인 청와대와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